믿기가 어렵습니다. 요새 야, 캐스팅 이거 쉽지 않다. 키만 있나 여기가? 네, 키를 일단 바꿨습니다. 부력 차이가 좀 나겠지만 그냥 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스팅 방식을 약간 얼음 부분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저 안에 이렇게 저 구멍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감자 전분하고요, 딸기 글루텐 단품으로 각각 단품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. 미끄러지듯이. 네, 캐스팅 성공. 근데 이 얼음 위에 있는 낚싯줄이 얼 수도 있겠네요. 본격적인 얼음 낚시의 시작인가요? 얼음도 깨야 하고 끼도 부러지고, 예, 아침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버라이어티 했지만 나름 재밌네요. 예. 캐스팅은 방금 전 캐스팅은 저 구멍 안에 집어넣는 게 쉽지 않아서 그 얼음을 다 깨진 못해가지고요, 저 구멍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채비를 저 부분까지 일단 불린다? 미끄러지듯이 집어넣어가지고 네, 들어갔습니다. 그러는 과정에 네, 상당 부분 긴 여유분의 이 원줄들이 얼음 위에 지금 늘어져 있고요. 아마 그래서 저 얼음 위에 있는 저 원줄은 자칫 붙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또 그새 또 깼는데 얼었네요. 예. 아, 이게 전혀 안 들어갑니다. 고새 또 얼었습니다. 고새 딱 한 마리만 잡고 요 계절에 요 한 마리도 의미 있겠다. 그래도 한 마리는 잡아야 이게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쉽지 않겠다. 지가 거의 말뚝입니다. 거의가 아니라 그냥 말뚝입니다. 네. 미동도 없습니다. 아, 누가 그러더군요. 겨울에는 붕어 입 앞에 갖다 놔도 먹지 않는다고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보니까 야, 겨울에는 이 노지에서 어떤 컨셉으로 낚시를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.
빙어를 좀 사다가 좀 여기다 넣어볼까요? 빙어 낚시? 오늘은 9시까지만 해보고 또 일단 접어야 되겠습니다. 일정이 있어서. 근데 9시에 입질을 받아. 그럼 또한 10분 더 하겠죠. 샤워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양치질하고 요즘 한 가지를 빼고서라도 낚시를 하겠죠. 오, 보조비터. 죽고 있었어. 오, 쏙 빨고 들어가네. 오, 야, 이 녀석 봐라. 아이고. 오. 예쁜 토종 붕어입니다. 예. 빨고 들어가네. 귀엽네요. 오, 빨렸어. 기분 좋아. 딱 갈려는데, 갈려는데 딱 나오냐. 어떻게 기분 좋게 오늘 마무리했습니다. 낚시 때는 또 이따가 오후에 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. 완성이 되는 거지.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이루어진 겁니다. 저와 또 저의 또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결말이 이루어졌습니다. 자,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.